자, 2교시에는 요거는 이제 다른 그 영역에서 어떤 문제인데, 그렇게 애가 아무것도 안 하면 선생님 집단 상담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옆에 선생님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왜 가만 놔두세요? 저도 안 할래요. 이런 애들이 있다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요로 실은 아무것 제가 말씀 아 위에 말씀드렸지만 결국 아이들의 이런 낯선 행동이 왜 비롯되느냐 하면 우울감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우울감. 근데 그래서 그 우울감을 제가 이해하는 노래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기. 자, 한번 보실게요. 저는 이 노래도 한 중학생 이상이면 이 노래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손가락질 마쏭.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잊는 데는 잠이 최고야.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가시 되어 도단하는 걸. 판타지나 읽느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잊는 데는 딴짓이 최고. 멍 때리기 도사냐고 손가락질 마.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잊는 데는 잠이 최고야.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가시되어 도단하는 걸. 판타지나 읽느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잊는 데는 딴짓이 최고. 멍 때리기 도사냐고 손가락질 마.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 네, 요게 이제 저는 이 우울증 예방 교육 그 가령 생명존중 교육 우리 동네에서는 자살 예방 교육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생명존중이라고 얘기하죠. 그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실 때도 그 돌봄치유교실 카페에 가셔서 생명존중으로 검색하셔야지 자살 예방 이러면 자살자가 들어가면 자료가 검색이 안 되는 거. 그래서 팁입니다. 이걸 이 노래를 가지고 제가 강명중학교에 가서 애들한테 교육을 하고 따르릉 여기 주 이렇게 안경을 주고서 남학생님처럼 해봤죠. 알바는 거체발 안 나온 거라고 내가 또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스티커 두 장씩 아니야 주는 거 아니야 자 레디 액션 해주세요 시작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잊는 데는 잠이 최고야 벌써 애들이 중3 정도만 돼도 이 노래 내용을 이해하죠. 그래서 이제 마을 선생님들께서 이런 다양한 모드로 아이들에게 생명존중 교육해 주시고 이러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또 학습지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선생님들께서 애들에게 퀴즈로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 마 1번 뭐였어요? 요거 가시 멍때리기 서글픈 팬터지 자, 맞추면 선생님이 스티커 준다. 네. 정답. 서글픔을 잊는 데는 잠이 최고야.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 슬픔이 뭐가 돼요? 가시. 또, 뭐나 읽느냐고 애들이 친구가 학교 와서 맨날 소설책만 읽는다고 그 친구 욕하지 마세요. 서글픔을 잊는 데는 수업 중에 딴짓이 최고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행동을 보고서 닮으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사정이 다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이해하렴 이런 취지로 만든 노래입니다. 예, 멍 때리기 도사냐고 제 교직 36년의 삶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손가락질 마송. 네, 그다음 그리고.